Sunny의 Goodnight Pops. Yeah. 샬라샬라 영어하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 아 형인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진짜. 해리쌤 모실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Hello. 해리 잘 지냈어요? I've been good. How are you? 오늘 뭐 했어요? How are you? I'm fine. Oh,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hank you. 무섭네. 아니, 뭐 했어요 해리씨? 아 오늘 되게 행복해 보여. 아 방금 녹음 끝났어요. 녹음 끝났어. 네네네, 되게 잘했어요. 잘했어. 좀 행복해요. Very very happy. 오늘은 또 새로운 영어 표현을 이제 배울 시간인데요. 우선은 어제 배웠던 너나 잘하세요. 요거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그거를 mind your own business. 아, 맞죠? 아 비슷하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Listen and repeat. 너나 잘하세요. 헬리 너나 잘하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뭘지 우리 상황극이 너무 재밌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Here we go. 나 요즘 힘들어 죽겠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100개도 넘게 썼는데 최다 떨어졌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여순아, calm down, calm down. Please calm down. 너도 알잖아 요즘 얼마나 힘드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 1년 동안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100개를 넘게 썼다고. 근데 어떻게 100개 넘는 회사에서 하나같이 날 안 뽑냐고. 이건 날 분명히 시기 질투한 누군가의 음모가 분명해. 여순아, calm down. 널 알아봐주는 회사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이게 다 네가 빛나 네 위에 과정이니까 힘내. 언니 진짜 그럴까? 내 빛을 알아봐주는 회사가 나타날까? 근데 언제 나타나는 거냐고. 난 지금 1년 동안 집에서 눈칫밥만 먹고 있다고. 여순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Calm down. 좋습니다. 노세현혜 씨가 보내주셨어요. 노세현혜 님이 그 취업 준비할 때 친한 언니께 들었던 응원의 말이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학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 말을 또 이제 해주고 싶다고 하네요. 이게 다 네가 빛나는 위한 과정이니까 힘내. 요 표현이니까요. 요거를 영어로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지 한번 헬리쌤에게 물어볼게요. 헬리쌤? 네. It's all for the better, so keep going. 오, 기네요. 네. 오늘 좀 어려운 거. It's all for the better, so keep going. It's all for the better, so keep going. Yes. Very good. Very good. 점점 나날이 좋아지지 와우, 않아요 진짜? 와우,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야, 큰일났다. 나 영어책 내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헨리씨? 우리가 너무 영어만 하고 가다 보니까 네. 헨리씨 또 마음 상태나 이런 것도 또 알고 싶어하는 또 팬분들이 많아요. 아. 영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Okay, well, hello everybody. This is 선생님 헨리, teacher Henry. Like to thank everybody for all your support and please keep tuning into this radio station. Thank you. Okay. Thank you. Goodbye, Henry. Bye bye. Bye bye.